최근 메타 미국 본사 임원 수십여 명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실무진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언론의 보도가 나온 건데요. 메타 본사 임원들은 지난달 말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를 찾아서 LG 디스플레이 연구팀 임원들과 만났고요.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흥연구소에서 실무진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최근 악재를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메타, 국내 증시와 함께 움직일 수 있을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직원 1만 1,000명을 감축한다라고 이 선언을 했던 위기의 메타가 국내에 있는 임원들과 만나서 언론들에서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.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VM, XR 기기에 관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. 네, 메타 CEO가 10월에 또 네, 삼성 미국에서 찾아갔지 않았습니까? 네. 네. 사실 국내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좀 어떻게 추론되고 있습니까? 일단은 메타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네. 성장주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. 사실 이달 초에 직원 한 1만 1,000명을 감축한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.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본인이 지금 CEO 본인이 지금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패를 좀 인정하는다는 뉘앙스를 좀 풍겼기 때문에 네. 이와 관련돼서 전략이 좀 수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. 사실은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이 어렵거나 또 기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광고 비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 또 짧은 동영상이죠. 쇼츠 플랫폼에서 지금 틱톡화에 좀 경쟁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사업 메타버스 부진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과감한 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해고하는 듯한 어떤 이러한 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좀 기반으로 한 좀 가상현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차례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이제 네.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하고 좀 미팅이 좀 상당히 잦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를 좀 계속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드웨어 쪽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 그런 측면에서 제품의 어떤 품질로서 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좀 얘기 나온 걸로는 이제 메타의 본사 직원들이 네. 지금 서울을 좀 방문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. 삼성이나 네. LG 쪽에 지금 이제 국내 업체들을 좀 방문했다라고 이게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제 대규모 감원을 나선 상황에서 좀 고객사와 좀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다. 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만났습니다만 감원을 한 이후에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이 메타 가상현실에 들어간 뭐 VR이든지 뭐 증강현실 AR 이와 관련해서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. 지난달 말에 지금 메타 퀘스트 프로라는 이름으로 좀 가상 증강현실에 관련된 기계가 출시가 됐고 네. 또 내년에는 관련 신제품이 되고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좀 작업이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메타 퀘스트 프로가 사실 출시가 네. 됐었을 때 시장에서 호평을 못 받았죠. 네, 맞습니다. 네, 대중화도 힘들 정도의 가격이었고 기술력도 나아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도 좀 타격을 그날 입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결국에는 뭐 메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자체 여러 곳에서 지금 VR, XR 기기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굵직한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뿐만 아니라요. 다른 기업들도 좀 러브콜을 보낼 것 같거든요.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. 지금 이제 XR, VR, 네. 뭐 AR 관련돼서 네. 사실은 좀 대중화하고 좀 쉽지 않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. 기계도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비싸고 네. 또 이제 썼을 때 약간 좀 어지러움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. 대중화는 좀 아직은 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. 그래도 메타를 비롯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MS 같은 경우가 좀 뚝심 있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경우는 결국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 자체가 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올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. 그러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기계 쪽, 하드웨어 쪽에 대한 기업들이 먼저 수혜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일단 먼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.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레도스라는 좀 이름으로 해서 관련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
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관련돼서 마이크로 LED 제품을 좀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네. 이 두 업체가 어쨌든 고성능 디스플레이 좀 공급 거래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주 공급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메타를 좀 관리해야 되는, 메타 입장에서도 안정된 어떤 제품을 좀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양사의 어떤 그런 좀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여기에 대해서 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업황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300억 정도를 출자를 해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메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은 LG 디스플레이,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거 방향성에 따라서 밑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밸류체인 하단 쪽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투자할 것으로 보이세요? 긍정적으로 보시나요? 일단은 네. LG 디스플레이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억 정도 출자를 네. 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AR, VR 쪽에 상당히 좀 진심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AR, VR 뭐 전장 관련된 쪽이 다양한 분야를 좀 집중하려는, 그래서 접목시켜서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좀 확보하려는 좀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3D 입체효과 연출이 가능한 지금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좀 개발을 하는, 그래서 이름이 라이트필드 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27억 정도를 좀 투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퀀텀다 필름 소재 개발사 뭐 이노큐디에도 지금 30억을 좀 투자를 하면서 좀 이제 정확한 선명한 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선을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중국의 어떤 좀 저가 공세를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전장 분야에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에 이제 메르츠벤츠 같은 이제 좀 프리미엄 브랜드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약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OLED 쪽 그래서 좀 독보적인 제법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LG 디스플레이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밑에 있는 뭐 중소형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덕산네오로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제가 볼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가장 대장주로서 좀 투자를 얼만큼 하는지 네. 어떠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갖는지를 좀 보면서 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. 사실 가상현실, 증강현실 하면 최근에는 소프트웨어, 그 전까지는 네. 그렇게 집중을 받았던 면이 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이제는 좀 순환매가 돌면서 하드웨어 쪽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일단은 네. 오늘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네.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저는 하드웨어 기기가 먼저 좀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이제 공급처가 있다는 거 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수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이 수출 관련된 부분이 매출로 찍히는 그런 측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는 어떤 성장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성장의 가능성,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뭐 내년부터는 결국 숫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실적 장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공급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좀 독점할 수 있는 일단은 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.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삼성 전자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좀 제가 볼 때는 최선호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